반갑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요. 자, 현재 시간은 토요일 12시 45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우산들 꼭 챙기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요일날 어저께죠? 바로 2.3%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우선적으로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전일, 7월 4일날 만들어냈던 음봉을 모두 다 뚫어줬다라는 거예요. 음봉을 모두 커버시켜 주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 상승 추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 만약에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에 대한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저항선을 그어보면 여기죠. 61,000원, 62,000원, 62,000원 부근에서 당연하게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얼마? 7만원, 75,000원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에서는 당장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6만원 선만 넘어주게 되더라도 추세에 대한 초입 부분이다. 전환에 대한 초입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어찌됐든 동해가스전은요, 동해가스전과 대왕고래는 같은 겁니다. 대왕고래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12월 달까지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발생이 돼? 당연하게 시추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기업이 시추에 대해서 장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이게 보셔야 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왜냐면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석유공사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자, 우선은 울산, 그리고 어디였죠? 울산과 더불어서 대구 쪽이래. 포항 쪽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점수를 30점을 주고요. 그리고 시추에 대한 탐사, 뭐 시추 개발 이력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30점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포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아, 포항에 포스코 본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두개다 만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추, 처음 시추는 당연하게 국내 기업에게 맡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실질적이게 시추 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당장 조금 조정세를 보이더라도, 뭐 6만 5천원, 7만 원에 가지고 계시더라도 충분하게 올라올 재료들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6만 원을 뚫어주느냐, 6만 원을 뚫고 종가 마감을 해주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매매 전략부터 시작해서 추가 코멘트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동해 가스전에 대해서 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혜주이고 여기에 따른 선정 대상자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정보를 가져가시면 되고, 정보에 대해서는 100% 무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구독자 223분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도움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자, 보시는 것처럼 제 개인번호 010-7183-8706번으로 텔레그램 아이디와 더불어서 이제 포스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포스코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소통방 입장 링크가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더보기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보방 입장
링크가 떠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뜨느냐? 보시는 것처럼 소통방 입장. 입장, 문자 인증 후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조인 채널 누르시고 문자 인증해 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많은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2차 전지 플러스 이제 가스전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포스코가 당연하게 민간 기업 중에서 으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누가 참여했어? SK와 더불어서 GS가 참여를 했는데 SK는 지금 상속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한마디로 지금 돈이 없어서 합병과 매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또 어떤 부분 반도체의 힘을 쏟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반도체에 뭐 10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코에는 어떻죠? 돈 많죠? 그리고 GS 같은 경우에도 잉여 자금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여드릴 거지만 2천억밖에 없기 때문에 시출을 하는 데 있어서 천억이 드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여유 자금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잉여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 되는데, 자본금 대비해서 유보율 퍼센테이지다 보니까 8,700억이 자본금에 있고, 그리고 유보율로는 600%가 있다. 그러면은 8,000억에 600%면은 얼마죠? 6,8에 48, 4.8조 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억이 부담이 될까라는 얘기를 하면은 당연하게 부담이 훨씬 적겠죠. 누구에 비해서? GS 글로벌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GS 글로벌은 어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이 지금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유보율도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천억에 대한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반띵해서 반을 어디에다가 가스전에 참여를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부담이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뭐가 발표가 되죠? 7월에서 8월 달에는 이제 로드맵을 공개를 합니다. 대만고래에 대한 로드맵. 그러면은 상세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이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실행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투자금 대비 수익 배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당연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익 배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전부 다 제가 어디서 텔레그램 소통방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된다.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뭐 하고 있어? 이제 매집주와 더불어서 시초가 종목까지도 드리고 있다. 자, 보신 것처럼 매집주 이번 연도 수익률 목표는 1000%인데요. 현재까지 수익률은 900%에 달합니다. 900%에 달하고, 그리고 이러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까지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꼭 실시간 대응 목표가 매도가 이러한 부분 받아가시면 될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뭐 하고 있어? 시초가 단타 매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시초가 단타 매매 몇 프로? 438%가 달성이 되는 모습.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수하고 63,500원에 매수하고 7만원에서 매도한 후에 다시 또 진입을 했죠. 65,500원에서 95,500원. 이렇게 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다. 실시간 대응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고, 그리고 시초가 종목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필옵틱스와 AD 테크놀로지가 두 종목이 나갔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8시 55분부터 58분까지 두 개의 종목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체결 9시가 되면 체결된 내역들과 더불어서 이제 수익 나는 내역들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저는 또 이번 주에 또 일요일 날 바로 실시간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전망과 더불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7183-8706번으로 텔레그램 아이디와 종목명을 말씀해 주시면 포스코라고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입장에 대한 비용 또는 들어오셔서 뭐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 절대 하나도 없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입장 링크 있죠? 클릭하시면 되고 문자 꼭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클릭하게 되면 어떤 화면이 뜨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조인 채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자 인증 후에 입장이 가능하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고 조인 채널 눌러주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